누구시죠? 아이, 아영 씨잖아요. 안녕하세요. 심계 원빌루정 김아영입니다. 그 귀신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시죠? 그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러 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니야? 접니다. 아 그래, 맞잖아. 제가 그 영상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 촬영장에 왔습니다. 저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많이 보던 세트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집입니다. 아, 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그쵸?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누구시죠 다들? 제 배우님들입니다. 아, 배우님. 아, 와,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심계의 정말 빛 배우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와. 우리 심야계담의 히어로들. 저희 오늘 남편분이십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맞아보겠습니다. 맞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친할머니네 같아요, 여기. 이런 시계도 있고.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누가 살던 집 같아. 오, 근데 약간 무섭다. 여기 위에 올라가 볼게요. 제가 오늘 아내 역할 하는 의상인데요. 의상 엄청 중요. 이제 아영 씨 뭐 배우로 본업으로 일단 들어가네요. 잠깐만. 아, 이거 일부러겠죠? 빈티지. 빈티지. 아, 일부러 연출된 거래. 가난해서. 가난해서. 맞아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 그렇죠. 자, 이걸 입고 자, 제가 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어, 제발 그만해. 고개. 와, 분장해 주시는 저 실장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어,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 내려가서 그냥 제가 봐드릴게요. 봅시다. 아, 그래도 이런 공개해 주니까 너무 좋다. 스모그를 계속 부려주세요, 막. 이제 갈게요, 레디, 액션! 아유, 또 열연을 또. 확실히 다르네요. 본업으로 돌아가니까 또 멋지네요. 좋습니다. 이야, 아, 진짜 폼 미쳤다. 걸을 타선이 하나도 없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처음에 딱 했을 때. 어땠어요? 이가 조금 빨렸는데. 밀쳐진. 혼이 빨렸어요, 혼이. 지금 올라가는데 좋아요. 야, 그만해! 아니라고! 와, 아영 씨도 너무 고생하셨네. 어머, 어머. 이 대사실 정말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접수하는 것 같은데, 아까 못 졸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풀샷 좋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니, 저렇게 열연을 하셔가지고 우리 재연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진짜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가서 직접 보니까. 오, 다른 집이에요? 네, 또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인 줄 알았네. 다른 분장을 이젠 야, 바뀝니다. 아영 씨가 전화를 제대로 했네. 아까 쓰고 온 비니 아니에요? 망. 가발망.
오늘 혹시 꽁트찍을 입었나요? 4극 찍으러. 전화. 궁금하다. 이거 홀리지 마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약간 프랑스에서 되게 못 나가는 무용수 같아요. 아우 진짜 비율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오 진짜 무섭다. 저 눈은 뭐예요? 렌즈? 렌즈예요. 근데 얘도 하얘요. 세상 이렇게. 근데 저게 진짜 아파요. 아 저게 그러면... 엄청 크고 하얘져서 잘 안 보여요. 저렇게까지 고생했을 줄 몰랐어요. 원래 누가 이랬던 사연이죠? 그거요? 아, 그 누구지?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분. 아, 요즘 막 이 사람 무슨 샘 스미스 따라하시는 분이요. 아, 그분 뭐예요? 그분 안 오시고 왜 제가 그분 사연인데. 선배님은 콘서트 가시고 제가 촬영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 저번에 그 뭐예요? 저 그 페가더 갔다 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선배님 사연 때 갔다 오고. 그것도 그 사연 아니었어요? 정말 진짜 어이 출타다 정말. 안 되겠다. 아영 씨 데리고 살목지 가가지고 제가 한번 고기. 저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마시멜로도 제가 구워드리고. 저도 여기 앉아서 그냥 보고 싶어요. 저도 손가락 얻고 싶어요. 야, 우리 제작진들이 엄청 좋아했겠다. 그래도 아영 씨가 힘 실어 주려고 저기 갔잖아요. 야, 이거 할 거예요. 그냥 아래서. 에이, 어디요? 야. 오. 액션? 죽어. 죽어. 죽여 줄까? 와, 진짜 무섭다. 신입 귀신 김아영이라고. 정말 리스펙. 아까 그 분장 때부터 지금 이 귀신까지 하면서 이 신계 배우님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같이 연기하게 될 날을 저도 꿈꾸면서 같이 화이팅! 같은 꿈입니다. 더 무서워. 이런 것들이 더 무서워. 예. 제가 소개할 사연은요. 양슬기 씨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3년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런데 마음 아프지. 이 이별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네 그렇게 좋아 죽더니 왜 헤어졌냐? 하면서 헤어진 이유를 되게 궁금했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구나. 그때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던 기막힌 이별의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뭐가 말 못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슬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슬기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슬기 씨는 이 남자친구인 태훈 씨와 2년 차 커플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빠 나 배고파. 배고파? 응. 아 내가 자기 그럴 줄 알고 빵 사왔는데. 뭐야? 카스테라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우와 맛있겠다. 보통 연애 2년 차 정도 되면 권태기가 한 번쯤은 정말 살짝 올 수 있죠. 한 번쯤은 올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두 사람의 이런 알콩달콩한 연애에 정말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을 엮어준 슬기 씨의 동아리 후배 정우 씨였습니다. 결혼하면 정장 한 벌 해줘야지. 아 뭐 정장으로 되겠어? 나 더 좋은 거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모든 것이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슬기 씨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장소에 태훈 씨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거예요.
슬기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태훈 씨 자취방을 찾아갔는데요. 이 집안이 온통 캄캄하고 조용했대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이상하다. 밖에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야? 오빠 집에 있었어? 슬기 씨가 벨 소리를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빠!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더래요. 아파? 좀 이상했던 건.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몇 시인 줄 아냐고 들었으면 대답을 해! 밑도 끝도 없이 슬기 씨를 추궁하더니. 술 취했나? 그럼. 너 어디 때웠냐? 아, 너 남자 만나고 왔지? 정우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구 만나고 왔냐고! 아, 진짜 왜 이래! 확 풍기는 술 냄새. 그리고 뻘겋게 충혈된 눈. 처음 보는 태훈 씨의 낯선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자취방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네. 뭐 남자친구가 뭐 술 버릇이 있나 싶잖아요. 조사했어. 그런데 슬기 씨가 아는 범위에서는 태훈 씨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술이 센 편이라 잘 취하지도 아하. 않고 술 버릇도 깔끔했다고 합니다. 뭐 괴로운 일이 있나. 왜 그러지? 그리고 몇 시간 뒤 태훈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여보세요? 야, 슬기야. 아, 내가 진짜 미안해. 와,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아, 많이 기다렸지.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어? 뭐가? 태훈 씨는 슬기 씨와 자취방에서 만난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 뭐야? 그래서 슬기 씨가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랑 정우 사이를 의심해? 그리고 술은 대체 얼마나 마신 건데?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도통 나질 않는다. 그리고 술 먹은 적도 없다. 응?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이러나 저러나 슬기 씨 입장에선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태훈 씨가 며칠에 걸쳐서 슬기 씨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태훈 씨 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슬기 씨가 이 서늘한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는데. 오빠. 왜 그러고 있어? 옆에 누워 있어야 할 태훈 씨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꺾은 채 뭐야? 뒤돌아 앉아 있었대요. 슬기 씨가 태훈 씨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오빠. 다른 손이 코에 좀 올라왔대요. 죽여줄까? 그리고는 태훈 씨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덥석 잡더니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목을 부러뜨릴 듯이 힘을 주더랍니다. 슬기야, 괜찮아? 그러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훈 씨만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뭐 이런 꿈을 다 꾸지? 슬기 씨는 자기가 지난번 태훈 씨 일로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태훈 씨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태훈 씨 말이
나도 어제 꿈에서 어떤 여자가 목을 막 졸랐는데? 아, 그래서 갔던 거야. 꿈을 같이 꿨네. 무서운 꿈이었지만 신기하잖아요. 이 신기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각자 꿈 이야기를 정우 씨에게도 들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정우 씨가 신기하기는커녕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상하네. 어? 나 똑같은 꿈 꿨는데. 정우 씨 말이 자기도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꾸 자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셋이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심한 그 여자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자 갑자기 나 가볼게. 어? 정우 씨는 잠수를 탄 듯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이거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슬기 씨와 태훈 씨의 사이도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훈 씨의 사과와 해명이 무색하게도 슬기 씨를 의심하는 듯한 태훈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격해졌대요. 매일 수십 통씩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댔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까지 계속됐죠. 한순간에 변해버린 태훈 씨가 슬기 씨는 꼭 낯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낯설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연애를 해왔던 사이잖아요. 쉽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야, 술 가져와. 안 들려? 술 가져오라고! 남놈이라도 생겨서 이제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나 보다. 참 짓궂어 잘 돌아가네. 의처증처럼. 의처증 남편처럼 얘기하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진짜 저번부터 왜 이러는 건데. 어떤 놈이냐? 아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누구냐고. 말하고. 죽일까? 여자는 슬기 씨를 보고 씩 웃더니 죽어. 태훈 씨의 목을 움켜쥔 채 죽어. 그리고는 괴로워하는 태훈 씨의 얼굴을 즐겁다는 듯이 점점 더 세게 태훈 씨의 목을 졸랐다. 안 돼!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고요. 슬기 씨와 태훈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슬기 씨는 전날 자신이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던 태훈 씨가 아, 이 사람도 뭘 알고 있구나. 뜻밖의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태훈 씨와 정우 씨가 정우 씨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담력 체험할 겸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취기가 올라와 그 폐가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데 그때 태훈 씨가 꿈을 꿨대요.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한 여자를 마구 때리는 꿈이었대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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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막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죽일 거야. 그때. 죽일 거야! 그 여자가 악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에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순간 태훈 씨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래요. 꿈을 꿨구나. 그 얘기를 들은 슬기 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뜸한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슬기 씨가 듣게 된 건 정우 씨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후배도 폐가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여자 꿈을 꾼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이상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부모님이 네가 안전하려면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냈었는데 엄청 시달렸구나. 거기서 그 친구가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 원인이 되게 소유의 입에 막 넘어서 스스로 질식했다고 들었어요. 말도 안 괴로워하던 정우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고 이후 정우 씨의 장례식을 찾은 두 사람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만해. 원래 그 집에는 부부가 살았었는데 어떤 새끼냐고! 남편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혔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목 졸라 죽이고 본인도 목을 매달고 죽었던 거죠. 그 장소가 바로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셨던 폐가였어요. 폐가에 다녀온 이후 태훈 씨와 정우 씨의 꿈에 나타났던 상처투성이의 여자. 죽여줄까? 그리고 슬기 씨의 꿈에 나타나서 죽여줄까를 외치던 태훈 씨의 목을 조르던 여자. 세 사람의 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정말 폐가에서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사연 속의 아내였을까요? 냄새. 냄새? 냄새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독서실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독서실이었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인데, 그죠? 어, 스카 아시네요? 네, 스터디 카페 알죠? 네, 스터디 카페 맞아요. 네, 스카. 스터디 카페에 등록했다가 너무도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예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근 일이네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2019년 초,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정신없던 시기였죠. 그렇죠, 바쁘죠. 그 사이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고 급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근처 재개발 중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쯤 스토리 카페에 도착했어요. 전 집중하기 좋은 1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에 문 대신 커튼을 쳐둔 공간이었죠.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니 절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갑자기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안 한 거야? 악취에 짜증이 한껏 몰려오던 그때 붙었다, 붙었다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였어요. 누가 맨발로 다니나? 의아해하는 사이 웬 여자가 커튼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됐나? 자리 싸움에 치열해. 뭐예요? 내 자리인데. 에? 아니, 저 여기 비어 있어서 앉은 건데. 내 자리라니까? 아, 죄송해요. 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우기는 뭐 비켜주자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자에게선 정말 끔찍한 악취가 풍겼거든요. 정말 안 씻은 것 같은 냄새였고요. 오래 청소 안 한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지린 냄새라고 하죠. 그런 지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노숙인이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노숙인이 많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노숙인들이랑 너무 비슷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주기였고 하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자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상주하는 장수생 같았어요. 옛날에 말하는 고시촌 같은데. 오. 네. 1인석 구석 자리엔 늘 여자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아, 왜 맨발로 오지?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여자가 풍기는 냄새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취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괜찮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 공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에는 예민한 제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사흘, 나흘 자꾸 악취를 맡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지.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냄새라는 게 참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참 민감한 얘기잖아요. 고민 끝에 메모를 썼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혹시 양말이라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 메모를 두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우나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자가 있나 없나 커튼 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좀 희한한 거예요. 어? 여자는 키가 작은지 두 발이 늘 공중에 살짝 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무서워, 기침. 무서워. 발이 빙빙 도는 걸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자의 발을 지켜본 지 며칠째 드디어 커튼 밑으로 여자의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모를 챙겨 여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곧장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내 자리라니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커튼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오.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커튼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려다 본 거지? 뭔가 오싹하고 찝찝하더라고. 와, 진짜 이상하다. 남은 이용권만 다 쓰면 이 카페엔 다신 오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데 새까만 바퀴벌레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까지 꼬이는 걸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같이 쓰는 공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밧줄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엔 새까만 파리떼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오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죠.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절 빤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른 손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 자리에는 왜 저렇게 벌레가 꼬이냐? 너 몰랐어? 저 자리만 가면 찌린내 나잖아. 여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커튼 밑으로 지켜보던 발은 사실 목을 맨 채 돌고 있던 귀신의 발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무인 데스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용한 시간까지 모조리 환불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네.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저는 이날 이후 카페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집에 있는데 아이씨,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안 돼. 눈앞에 파리를 쫓으려 손사래를 치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던 악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 어! 우와! 대박! 우와, 누나! 우와, 누나 진짜 찌릿내 난다. 좀 씻어라, 우와. 아, 이게 뭐야? 붙어있나봐. 귀신에게서 나던 역한 악취가 저한테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그 길로 당장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아, 아니야. 나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어. 그때부터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아,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진짜.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야, 어머, 아까 그 소리잖아. 발자국 소리. 긴장한 채 돌아봤더니 욕실은 텅 비어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환청인가. 얼른 다시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확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스토리 카페에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반이 보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두 손은 제 목을 감싸쥐었고 마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그때. 누나,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고 눈앞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색이 되어선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에 새빨간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자국은 딱 제 손 크기. 방금까지 제가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던 거죠. 홀려서 그런 거예요. 홀려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 옷을 다시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로운 업장의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그날 구술을 하셨다고. 하필 구술한 날이 이제 다시 돌아요. 맞아요. 아, 거기로 간 거야, 그러면? 제게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스터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선 귀신 쫓는 구슬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날 찾아온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나는 지린내는 교사. 목매 죽은 귀신 냄새야. 무당은 제게 귀신의 냄새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요. 귀치구나. 무당 말로는요, 귀신은 죽은 이유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데요. 여자에게서 났던 지린내. 지금 제게 옮겨붙은 이 악취는 목을 매 죽은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붙었어. 귀신에 빙의된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 귀신에게 빙의됐다는 거죠. 결국 굿까지 하고 나서야 제게 붙은 여자도 악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매 죽은 귀신의 귀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귀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